탁자를 세번 탁탁 치더만 해와 이를 지조가 원조리 인명아. 그래가 산내가 비비졌습니다. 산미가 최초로 영조리 원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 글 써달라 이렇게 하나 딱 써주시는 게 지금 문수보살 개송인데 이제 그게 지금 내한테 가면 좌우명이라. 스님이 그걸 알고 써주신 것 같아 내한테. 출가란 스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자유, 그다음 좌우완성. 한생의 인생은 어렵죠.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망설이지 말아요. 한번 출가를 한번 결심해봐라. 한번. 일타 스님과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서 지조감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지조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 우리 스님한테 참 이 연비 손으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 완전 뼈 아닙니까? 처음에 맞은 게 뭔가 하면 누비를 이제 빨아라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최탁이 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레가 한 일주일 된 김행자들이 예, 누비 빨리기는 가운 때려. 그래 울고 있으니까 아주 청운하더라. 나 처음 맞아봤어요. 그래 그러더라고. 누비 이거는 고무다라 이다가 미지근한물에다가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그리고 자간자간 내가 손으로 발라야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개받고 나서 3년 만에 누비 해다 드렸어요. 한번 또 내가 야 봐요. 네 바디 샴푸 하나 이러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텔레비에 나오더라는 거라 사고 나. 바디 샴푸가 한 세 종류 있대요. 세 개 다 사뻐서. 그러니까 그 바디 선생님 바디 오일 됐는데요. 그래 그 사가 왔어요. 그래 모여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제 깨뱉게 드리고 그래 오일 가지고 이제 해놓고 올라가서 마사지도 해드려요. 그러고 나서 바디 샴푸 샥 가서 그러고 나는 이제 그때 샤워하고 나가면 선생님도 누워 계시오. 와 이러면 와요 이러면 야 건조해서 죽겠다. 로션 발라 그 다 발라서 그 옆에 사람이 아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지종암에서는 초팔 등 1차 안 들었습니다. 그럼 행자 때문에 등을 만들어 스님한테 맞박 맞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스님요. 스님 이제 몸이 편하면 안 나가시죠. 법당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49조 내가 처음 시작했고. 그러니 법당 등을 달아야 되겠는데. 네 알아서. 그래 내가 맡아가지고 막 살면서 이제 제도 지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래 3년이 됐어. 스님 이제 법당 마무리도 했고. 저 이제 뭐 공부하러 갈랍니다. 강원에 갈래요? 아니요. 지금 우리 도반대 대교반에 내가 강원에 갈랍니다. 치문 배우다가 중반대였고 다 배웠고 나 선바에 갈랍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송광 주지 현호 선생님이 오셨어. 그래 보더만 그러더만 현호 예 내가 인사하니까 이 해가 이거 간다 방구 좀 드리는데 그러더만 야 별종이다. 은사가 방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니까 불임물라고요. 그래 송광 의사 가가지고 철철을 이제 거기서 한 거래 했죠. 엄하면서도 자애로우셨던 스승 일타 스님께선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블산 금강굴에서 원절이 되셨고 은혜사에서 연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께선 성과 교와 유를 두루 통달하신 분이셨고 가는 곳마다 깨달음의 법문을 남긴 시대의 선지식이셨습니다. 일타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으셨던 날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그날도 이상하게 아침부터 불안해. 해가지도 그래 불 타고 누우니까 잠 다 올래. 유발 상자가 스님 마음 가지고 덜컥하는 거라. 왜 하니까 30년 하와이에서 열반이다. 그러면 그때만 전화기 놓는 순간 눈물 콧물이 뒤범벅 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막 울다가 막 그래 차실에 가면 스님 사진에 그딱 걸어놓고 내가 밤새 앉아있으니까 그때 상장 안에 있어서 도랑석 내려 올라가 예불 맞추고 이야기 그 식구 다 울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밤에 참 그러고서 해엄쌤 전화가 오셔서 그 종정에 때려 방금 법탄 전화 받았다. 네가 제일 섭섭하지. 그렇습니다. 스님 그래 뭐 전화가 오기를 다비를 해인사서 못하고 은혜사서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합의 받다 한다면서 하와이에서 이제 김포로와 김포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오니까 그래가 밤 10시 되니까 스님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저희 뭐 삼배 드리고 그래 열반정 치고 그래 스님은 이제 벗고를 모시고 그래 공개를 안 한다 나는 봐야 되겠어. 나는 나 일단 그래 감지르는 그런 비주 그래 오히려 상처만 딱 일어났는데 분명히 해구생이 돌아가셨던 힘들었는데 혹 주무시는 것 같고 살짝 보니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니까 7일장 간다 돼. 본래 스님 내한테 그러기를 절대로 내가 죽고 나가던 내 그걸 한번 꼬지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는 태평양 뿌리고 한 덩어리는 가져와가지고
어느 산에 뿌려주고 하나는 어디 뿌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새벽에 이제 다시 입관을 하는데 입관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그래 그때 결제 중인데 결제 일주일만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밖에서 하고 막 그래 간데 막 시장 우리 사가 나는 막 죽겠어 막 쓰가 있는데 그래 막 조가를 이제 하다가 막 내가 울음 터져버렸어. 그래 거기서 막 울고 그래 간데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비를 하는데 나는 몰랐었어. 그거 할 때 내가 졸더라버렸대. 그래 보니까 방이야. 그래 보니까 그때 누비고 나오니까 막 우리 한창 막 가가지고 내가 삼배 드리고 해가 안 떴는데 방광을 많이 했대요. 그러고 그래도 이제 동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해도 안 떴는데 막 확 해가지고 울며 절을 하니까 해국 스님이 역시 효상자 오니까 틀리네. 방광을 보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되니까 혜인생이 살이 나왔다 하더라고. 주로 보면 이제 삼색살인데 영롱하다 오색살이라거든요. 근데 보면 다 사리가 머리 까만 게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 새파란 사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뼈에서는 붉은 살이 흰 건데 그게 그래 이제 순간적으로 살이 모한 게 그때 58과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내려와 버렸어. 2제는 지조감, 3제는 통도사, 4제는 송광사, 5제는 수덕사, 6제는 약천사. 그래 내가 그때 새벽 때 명정 들고 다 갔습니다. 가고 그래 이제 제주도선 6제 지내고 막제는 이제 행사 지내는데 제때마다 내가 영등 들고 다 다녔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셨던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네하고 네하고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으니까 다음 생은 내가 또 네 상자가 됐구만. 아 나 싫다고 내가 왜 스님 또 상자 안 한다고 막 인연 끊자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나. 네가 지종하면 엎드렸다가 20년 후에 20살은 코제 오거든 내려오라 이거야. 영업이야. 아, 필요했던 내하고 20년 내가 우습게 하더라. 우습게 된 줄 알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귀 잡고 머리 깎기라 하더라. 안 한대가 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스님하고 내하고는 아마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은사스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월인살이 도심 속 포교도량으로 멋지게 일궈낸 해관스님. 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이 스승과 꼭 닮으셨는데요. 스님은 불자들에게 일타 스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시답니다. 은사 스님 시봉에도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도량 월인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곳 월인사를 스님께서 창건하다시피 중창하셨는데요. 이곳 월인사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해인사를 오게 돼가지고 대구 신사로 이리저리 가보니까 맡아는 데가 없어. 그때마다라도 월세로 100만원 달라. 100만원 버겁더라. 그래가 돌다 예 와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그때 뭐 절이라기도 보다 촌집이었어요. 앞에 밝은 벽돌집이 있고 촌집 기역자 있고 들다 보니까 불안하게 3점 개금도 안 하고 딱 앉아있고 막 보니까 아이고 싶더라고요. 불교 용품점 연락하니까 개금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되는데 스님 저거 불화석띠 해봐야 별벌 이렇고 다 해갖고 막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저분을 이제 모셔주 참.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래 가 보니까 단청을 해야 되겠는가 단청을. 그래 보니까 그때 뭐 우선 100만 원 달라 대주니까 알료 사가 왔더라고. 그래서 보름 잡았는데 일주일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법당 같다는 게 단청을 해놓으니까 이제 확 드러나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고쌤의 이야기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라 와 지조감에 왜 놓냐고. 그래 이제 그때 제주도 계시더라고. 가니까 이럴만한 지조 있으니까 그게 쉽나 이러더라고. 그래가 아침에 되니까 이제 도로를 가니까 이름을 세 개 지어놨어. 보림사, 월인사, 가섭사 지어놨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그래 월인사 하랍니다. 그래 왜 월인사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인사는 바다를 상인하지만은 월인사는 둥근 달을 갖다가 영인하는 게 그냥 좋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그래 하게 되었어. 그래가 이제 나를 전제하려 되고 그런 데가 나를 잡으니까 그때 자기 법회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틀 땡겨 버렸어요. 땡겨 그때 이제 뭐 그래 뭐 그때 경과 보고 하고 회구선이면 이제 내 보고 이제 그래. 앞에서 마이크 딱 서는 순간
스님이 앞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앞에 내 눈에. 네. 그래,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져. 거기서 막 내 대사 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해국 스님 다 울었어요, 그때만, 그때만. 그러면서 해국 스님이 진정하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 해국 스님 방문하시면서 큰 스님을 갖다가 15년 시봉한 사람이 이 토굴이 이게 뭐냐, 이거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요. 이 총구석에 얘가 말이야, 절도 아니고 이런 데도 와가 안 됐고. 그래, 해국 스님이. 그래, 방문을 한 시간 정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스님들하고 어떤 거 한 400명 모였어요. 그때 합창단 오고 난리가 났죠, 그때 막. 합창단 오고. 그때 부엌도 없어가지고 뒤에 이어서. 우리 보살들 그때 고생했어요, 그때. 월인사에서 그 신도분들하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 많으실까요? 방생을 가자고 정월달에. 그래 들어갔고 남의 대교를 이제 방생을 할 때 버스 한 대씩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하나 빌렸죠. 한 시간 빌려가 쫙 가가지고 배 그 대놓고 그것 의식하고 이제 막 고기가 뿌리고 충주 댐을 갔죠. 그것도 몇 번 다니고 그러다 그때 코로나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갖고 중단하자. 코로나 못 간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뭘 하고 싶으냐. 그래 이제 유발상가들이 많으니까 그래 유발상가 사회복지사에서 야 뭘 하면 좋겠노. 선생님 그러면 쌀을 좀 한 1000kg 구할 수 있겠네라는 거야. 1000kg나요? 알았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방생하는 대신에 이제 20kg를 갖다가 50부대로 샀죠. 그래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 아, 네. 그 사람들이 대구 경북이 한 500명이 된답니다. 네. 그 연락을 주었죠. 그래주니까 그 다음에 저도 스님 좀 미안하지만은 20kg는 많고 10kg짜리를 해달라 하는 거래, 10kg짜리. 아, 20kg는 너무 크니까. 크니까 갈라주려면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그래 또 아는 사람 연락하니까 안강 그 정미에서 연락하니까 아는 사람이 그 이제 연락하니까 바로 막 그 실다죽 살려 한 3년을 실어 보내줬죠. 올해부터 대학생들 이제 3명을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걸 100만 원씩 3명을 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는 물고기 방생은 이제 싫고 15년 했고 앞으로 인간방생을 계속 할 거라. 그래서 조금 주고 이렇게 할 거라. 월인사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만들라니까 타이틀 붙이시 타이틀 만들라는 게 자꾸 아 시끄럽다 마마. 나는 그래 배웠고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중은 돌을 닦고 도를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중은 법을 배우고 법을 행해야 되지. 반대로 중이 돈 타는 밥 타는 건 중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법에선 한치도 벗어나지 말라는 스승의 가르침. 해관 스님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일타 스님의 당부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월인사 불자들에게도 늘 모범을 보이셨지요. 스님, 몇 해 전에 경상국립대학교에 그동안 모으신 불서를 기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덕분에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에 멋진 불교자료 코너가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맞으실까요? 그래 그걸 공개 안 하는 조건을 주려고 그랬는데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을 내가 이제 해인사할 때 역경호 나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오더라고 자꾸 그러고 나는 그때 지혜가 좁으니까 마을 유발상가 집에서 그거다가 이제 딱 들어올 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4톤 트리 한 거라요. 그래 옆 밑에 이제 내가 이제 방을 하나 만들었죠. 그랬다 얘는 그래 가만 보니까 책을 어째다 싶은 거라 저게 나도 자꾸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한글 대장기가 내가 섭렵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거는 못 보겠더라고. 어려워가지고. 그래 이제 진중했는데 아는 교수가 있으니까 주는 조건으로 절대로 뜯어버렸는데.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박물관장, 이제 도서관장이 퇴임하면서 뜯게 그게 알아잡은 거라요. 그래가 그러더라고. 그래가 책이 이제 그때 불교 좀 있었는데 내가 내려가는 바람에 지하에다가 내 이름을 이어가지고 만들어 내보고 오라고 나는 지금 총장이 자꾸 전화가 옵니다. 진주 꼭 들으러 그때 가볼 그런 내가 그래서 내한테 필요 없는 거 막 인정이다가 책을 모았지만은 그런 내가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스님께서 30년 전에 이미 사후 시신 기증을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결심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진주로 우연히 내가 아픈 사람이 구병실 제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번 하고 이제. 세 번 애들 그래 진주 경험 되겠는데 놀러 가니 교수하고 만나 젊은 교수가 왔어요. 그 뭐니 내과 교수래. 사람
저는 아무나 합니까? 내 거 쭉 가 이랬었어요. 그때 못 시키고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보내보더만 놀래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내 이름 닥치면은 지금 사후 장기 그 대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내 학원에 법장 선임하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나는 하거나 육을 필요 없대서 나는 그 다음에 속아요. 그래서는 죽어버렸죠. 그래 이제 사람 하나 죽은 일곱 명 살린다대요. 나는 뭐 이름도 없는 중이 괜히 하상자 굽히니 좋아보대요. 그런데 옛날에 허주 이거 하는 식으로 좋네. 근데 뭐 육신은 순 떨어져 버리면요. 화장장에 가서 태우나 무슨 똑같아요. 영혼이 가서 연애를 하는 거지 육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좋아버렸습니다. 그럼 영혼이 뭐 나가가지고 한 바퀴 삑 돌다가 다음 생은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환생하고 싶어요. 아, 인도에서 환생하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발언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스님께서는? 예, 내가 40년이고 20년 들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다급성을 내려면서 막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맡아가지고 막 사는데 환자는 하다 보니 이제 좀 실증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막 다음 생에는 이제 막 염불하고 주지하고 법문 안 하면 죽되겠다. 다음에는 가서 이제 다시 환생해 와가지고 그때는 참선을 하려고 그래요. 참선은 중대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아마 실제 하루 틀어가 연보라 하다가 법사를 했다가 법문하다 내려왔다 또 두드려 봐요. 그거 어떨 때는 누구 뭐 영화면 누굴 위해 종을 올려냈잖아요. 누굴 위해서 내가 올라가 떠들고 있냐 이거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가 이거. 그래서 아유 다음 생에는 다시 스님이 되면 그때는 오직 참선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들에게 당부와 추원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뭐든지 원하지를 말아라. 원하는 그 자체가 업이다 이거야. 그 참회하고 참회 베풀고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제발 어디 가서 묻지 말아라 그럽니다. 지업을 지가 닦아야 되지. 너한테 의지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축은 지가 하고 나 축은 하지 말합니다. 항상 참회하고 그러다 보면 되는 거라. 봄 눈 눈이 녹으면 자동적으로 다 되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전생에 업을 많이 있어 그래. 근데 또 금생에 또 업을 지으니까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철학은 꽃가마 같다. 그러니까 일단 묻지 말고 달대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나는 항상 법문 마지막에 그럽니다. 불자 경지 가지고 달대 내 탓이다 생각해보라. 그건 끝이다. 나는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럽니다. 올해로 출가한 지 꼭 40년이 되신 해관 스님. 은사이신 일타 스님을 지극정성 시봉한 15년 세월은 스님을 평생을 지탱해준 큰 힘이었습니다. 훗날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육신까지도 보시하겠다는 해관 스님을 뵈면서 은은하게 세상을 밝히는 달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